마니아 분들이죠. JK 김동호 그리고 정동화 씨와 함께합니다. 무대에 오르기만 했다 하면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하는 분이죠. JK 김동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K 김동욱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분은요, 주부계의 엑소, 방탄 101 느낌이죠. 정동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일단 두 분이 함께는 처음이고요. 그리고 JK 김동욱씨는 저희 라디오 처음 오시지 않았나요? 네, 김신영씨 라디오 처음 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예. 어, 정동아씨 나왔었어요? 나오셨죠. 자주 나왔습니다. 네. 아, 굉장히 단골이. 김신영씨랑 제가 친하냐고, 친분 있냐고 네. 물어봤더니. 네네. 글쎄요. 아니, 그 단골은 단골인데 친하진 않아요.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예, 솔직한 예. 답변이긴 하네요. 저 약간 네. 언니 비즈니스 있잖아요. 네, 예. 아, 전에는. 그, 손님, 손님. 아, 전에는 그 쇼챔피언 진행하시잖아요. 맞아요. 갔는데 제가. 아, 예. 아, 웬일로 오셨냐고. 네, 그 제가 MC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만큼 친하지 않습니다. 예, 예. 이제 조금 조금은 이제 가까워질 시간이에요. 네, 아, 그러셔야 될 것 오늘을 계기로 예. 한번. 오늘을 계기로 네. 그 살이 정동원 씨는 확 빠지셨어요. 어, 좀 빠졌다가 다시 예. 조금 올라오는 중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난번에 뵀던 정동원 씨가 아니에요. 안에도 60몇 킬로를 했는데 네. 지금 올라오는 중이에요. 예, 61까지 빠졌다가 다시 63으로. 63까지 올라갔대요. 야, 예. 진짜 내가 중학교 때 63이었던 거. 그러니까요. 예. 자랑도 아니지만. 자랑도 아니지만 네. 굉장히 처음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부러운 듯한 느낌으로. 뭘 말씀하셔도 신뢰가 가요. 아, 그러니까. 네, 그래요? 목소리가 중후하고. 중후하시니까. 정말 이제 보험 CF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되게 믿음직하잖아요. 맞아요. 목소리가 맞아요. 굉장히 기가 막히고.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두 분이 노래 경연 프로그램. 네. 매니아다라는 표현보다는 자주 나오신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두 분의 그 활동 그 반경이 좀 겹치는 편이지 않나요? 혹시 웬만한 거 다 하지 않으셨나요? 아, 저는 사실 겹치는데 약간 시간차가 좀 있죠. 시간차가 있구나. 겹쳤던 적이 있었고 네. 정동아 씨가 좀 최근까지 경연을 좀 하시는 걸로 알고 맞아요, 저는 맞아요. 조금 어느 순간에 약간 졸업하는 느낌으로 경연 졸업. 아,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만의 졸업. 아, 나만의 졸업. 나 혼자만의 졸업.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경연 프로, 또, JK 김동 씨는 저도 또 아가수 때도. 아가수 때 광탈도 해봤고. 예. 재도전도 해봤고. 재도전 해보셨고. 불회명곡에서 정동아 씨랑 또 대결도 해봤고. 와, 누가 이겼나요, 그때? 어, 정동아 씨가 계속 유지하시다가 제가 진 적도 있었고, 네. 제가 정동아 씨를 한번 이긴 적도 있었고. 그 복면가왕은 안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복면가왕을, 예, 섭외가 왔어요. 그, 제가 좀. 네. 나가시면 바로 들통나지 않나요? 다 걸리죠, 예. 바로. 하, 하는 순간. 허, 안 하면, 너는 모르디? 나가니까? 아, 예.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알리 씨도 되게 네. 잘 아실 것 같은데. 맞아요. 의외로 이 심사위원단들이 아니, 좀 뭐 서포트를 해주시죠. 허각 씨 네.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래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나오는 아, 순간 마이크 네, 잡는 순간 포즈만 그래, 걸어 있어도. 나오는데. 아, 그것도 되게 바로. 중요하겠다. 네. 그렇죠. 예. 어, 그리고 우리 또, 어, 요거. 맞아요. JK 김동 씨 하면은 네. 나갔을 때 그 조율이라는 네. 노래가 굉장히 인상 깊은데. 네. 행사를 할 때나. 네. 이제 뭐 이제 무대를 쓸 때 팬분들한테도 이런 노래를 좀 많이 좀 해달라 조율 노래를 해달라라는 또 신청도 많이 오지 않나요? 아무래도 저는 네. 이제 좀 리스트에서 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쵸. 왜냐면 제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너무 그 노래로 또 이렇게 막 활동을 하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 선배님들한테. 근데 좀 많이 했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앵콜 때나 뭐 이럴 때 뭐 듣고 싶으세요 이러면은 아무래도 제일 많이 들으셨고 그렇죠. 보셨던 게 조율이라서 그렇지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아. 무반주로 할 때도 있고 무반주로요? 아니 그러니까 막 신발 벗어라 막 이런 얘기 하실 때도 있고 요즘엔 아, 안 하시는데 정말? 예, 네. 예. 그래서 겨울에 그러면 되게 힘드시겠어요. 그럼요. 야외가 아니니까 그나마 아, 다행이죠. 아, 야외 아니면 기업 행사네요. 가을쯤? 네. 그렇죠. 전부 뭐 제 나이면은 야외 사실. 야외 아니면 기업 행사. 기업 행사가 네. 기가 막히거든요. 박수를 치고 그래. 기업 행사 꿀이에요. 좀 이따 가세요 혹시 기업 예? 행사? 좀 아니요. 이따 혹시 진행하는 예, 거 아니요. 저희는 무조건 야외. 어, 그거 예, 힘들지. 예. 논밭에 돗자리 깔고 하는 것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정동아 씨는 이제 또 불의 명곡 고정 패널이 아니냐. 네, 고정일 네. 때도 있었는데. 네네. 사실 고정이 아닌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니까요. 거의 2014년부터는 계속 고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정동아 씨는 네. 항상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존재감. 네. 존재감. 그렇게 막 기억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정동원 씨 나오면 항상 그 편은 기억을 해요. 맞아요. 예. 인상 깊고. 오. 인상 깊어요. 예. 그리고 어. 그 가왕, 우리 조용필 네. 씨. 네네.
전설 노래하다 조용필 편에 정동원 씨가 나왔더라고요. 아, 네. 오, 네. 다다음 주에 이제 노래하는 거 나오는데요. 네. 사실 우주인가? 대놓고 지금 스포를 날려도 되는 건가요? 아니, 저희 나온 네. 거는 또 아니까. 나왔죠. 네. 저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얘기해요. 아. 저한테 빨리. 우리끼리만 비밀로 네. 할게요. 어쨌든 네. 굉장히 네. 저도 기억에 남고 또 네. 조용필 선배님도 끝나고 나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또 해주셔서 저는 진짜 너무 가문의 영광이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가왕을 만나다. 예예. 네. 예. 아 진정한 가왕이시네요. 진짜 네. 가왕이죠. 예. 네. 뭐 거기까지만 살짝. 아 그리고 조용필 선배님 진짜 네? 놀라운 게 네. 아직까지도 음악에 대한 열정이 아 그럼요. 진짜 1도 안 식으셨어요. 정말 아, 넘쳐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제가 그 연세가 돼도 그렇게 네. 열정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음악 자체로 굉장히 젊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저 예전에 네. 앨범 나오셨던 것도 뭐 바운스도 그렇고 네. 콜라보레이션도 네. 뭐 아직도 연구에 연구를 또 거듭하고 계세요. 선생님이 연구 끝나면 저희 라디오 네. 한 번만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라디오 출연은 잘 안 하시는 편이신가요? 예예 예. 아, 잘 안 하시고 한번 나오세요. 네 한번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 이렇게 또 후배들까지도 얘기하는데 네. 예. 민원이 지금 꽉 찼거든요. 예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고요. 아 우리 JK 김동욱 씨 신곡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그 타이틀 제목이 리마인더. 리마인더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네. 그냥 간단하게 근데 사실 이 낮 시간에 조금 설명해드리기에는 좀 사연이 있는 노래라서 근데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은 어떤 가사인지 아마 대충 느끼실 텐데 맞아요. 제가 뭐 누구에게나 슬픈 사연들이 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이제 오래전에 친구를 이제 불의 사고로 이제 잃었던 거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이제 데뷔 앨범 때부터 계속 네. 제가 자작곡으로 이제 곡을 써왔는데 네네. 이번 이제 EP를 통해서 이제 타이틀곡으로 네, 가사를 쓰고 네. 곡을 쓰게 됐죠. 전곡 이제 다섯 곡이죠. 네, EP 다섯 곡이 네, 수록이 되어 있어요. 다섯 곡인데 저의 그 최애 곡은 유니버스. 아, 유니버스 좋아하세요? 네. 어떻게 아, 들으셨어요, 벌써? 저 듣고 왔죠. 와, 네, 당연하죠. 실이 DJ이니까 듣고 와야죠. 예. 유니버스 괜찮죠. 네, 영어 처음인 좀, 것 같아요. 네, 아, 처음이에요. 저는 수록곡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수록곡이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 네. 때로는 힘을 빼고 만든 노래들.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노래들이 좋고. 훨씬 더 듣기가 확 와닿을 때가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저의 최애 곡은 유니버스고요. 감사합니다. 그 오늘은 리마인더. 예.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리마인더 저희가 한번 트는 걸로 하고요. 네, 나중에 5분이 넘어서 네. 라디오에서 틀어달라기도 좀 죄송하더라고요. 아니 전 아침에 들었거든요.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네네. 일단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수록곡 골드. 아 지금 가는 건가요? 네네. 골드. 그래도 라이브 오네요기 때문에. 예. 제가 가사를 혹시 까먹을지 몰라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컨닝을 좀 하면서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매일하는 대사도 다 까먹어요. 예. 매일매일 대본을 봅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골드가 4번 트랙인가요? 이거 어디 있지? 맞죠? 예. 아, 골드 맞네요. 4번 트랙. 4번 트랙이 있는 트랙. JK 김동욱 씨의 골드.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정동환 씨가 오늘 되게 잔잔하고 애절한 곡 네. 준비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풍성한 곡. 네. 풍성하다는 게 되나? 웅장한. 과격한. 그냥 저처럼 약간 풍성한 느낌. 네. 네. JK 네. 김동욱스러운 노래. 예. 네. 네. 골드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I see you running to the light. I can feel the pain as the tears rolling down. Feel the love inside your heart. I wanna see you smile, so let it shine on you. Let it shine on you. Looking at the mirror, I see you young and wild. I can see you in trouble. Is the fear on your face? I believe in you so long. Just gonna make it fly. I believe in you so strong. Just wanna see you fall. When you fall, when you die, when you feel hurt inside. I have lost, I have fought. Before you gonna be alright. Every day, every moment. And we're gonna make you right. Let it shine on you. We'll let it shine on you. Always falling down, then rising up again. We don't waste your time. The reason why we're here, wake you up to start with. Walk into the fire.
take you on this top view. Free to show the world. Let me see what's on your mind still. Haven't been the same. Lay it on me, cause I'm the only one you want if you need me. Let me see what's on your mind. We get key to universe. Tell you what you should do. We're gonna be alright when you fall, when you die, when you feel hurt inside. I have lost, I have fought, but for you gonna be alright. Every day, every night, I feel gonna make you right. Let it shine on you. Well, let it shine on you. Let it shine. Let it shine on you. Let it shine on you. When you fall, when you die, when you feel hurt inside, I have lost, I have found, before you gonna be alright. Every day, every moment, we're gonna make you right. Let it shine on you. Let it shine on you. When you get older, you will be wise. There are shadows surrounding you, but you will be gone. When you die, JK 김동욱 씨 네. 골드 아,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라이브로 듣고 오셨고요. 김성민 씨가 뮤지컬을 귀로 듣는 느낌이라고. 아, 예예 예. 저는 예, 예. 되게 뭐 과격한 노래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 예. 멋있는. 아 과격하지 않아요? 웅장하고 멋있는. 제가 웅장하지라고 아, 그러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듣고 왔다니까요. 못 들어봤어요. 아, 제가. 예. 처음 들었어요. 죄송해요. 듣고 왔다니까요. 영어 가사로. 네, 근데 뭐, 예. 무슨 얘기죠? 제대로 하는 영어로 제가 가사를 해석이 안 돼가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골드가 그냥 네. 되게 우리가 딱 보면 되게 빛나는 어떤 그런. 누가 봐도 예. 누가 봐도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지?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사를 썼지만 네? 나중에 네? 이제 네. 되게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젊은 친구들이 겪는 어떤 되게 힘든 뭐 그러니까 막 running to the wild니까 막 되게 힘든 네. 불구덩이 속으로도 들어가고 아. 그런 것들이 인생의 경험이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그게 되게 힘들다고 느껴지지만 나중에 조금씩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아, 그럴 수는 없지만 예, 예, 예. 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현명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좀 주려고 그러니까 골든데 고 올드라는 식으로 고 올드. 네, 그러니까, 아, 더, 그러니까 나이 드는 거에 대한 아, 두려움도 조금 그렇죠 네, 그런 아,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금이 불구덩이 안에 들어가면 또 유연해지면서 더 빛나죠 오. 네. 와, 아니 정동환 씨 썼네요 그 말? 두 분 어떻게 네. 짜고 들어오셨나요? 아니, 아니, 안 예. 짰어요. 아, 안 짠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아동한테서. 아 정말 제 얘기 좀 되게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 예 그런 얘기 안 했어요라고 해주셨고 네. 그 사실은 인터넷에 JK 김동욱 씨를 치면 연관 네. 검색어에 교수님이 나와 계세요. 이영재 교수님이. 아 교수님이세요? 지금? 네 저희 교수님 아. 이제 뭐 이제 졸업했으니까 남이죠. 아, 예 예. 전 예, 교수님이시구나. 예, 저는 예, 예. 교수님이신데 예전에 이상형이 JK 네. 김동욱 씨다. 근데 그게 꽤 오래 전에 예. 말씀을 하셨던 거라서 제가 활동이 없을 때 네.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래도 앨범을 냈던 가수고 네, 한데 네. 제가 활동이 없었으니까 조금 이슈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던지신 말 아니에요. 진짜 이상형 진심으로 아니요 이영자 씨가 네. 쭉 늘상 얘기하셨던 이상형이 쫙 있어요. 아 저한테요? 네, 쫙 있습니다. 영혼 결혼식까지 혼자 치르셨는데. 아니 근데 그게 언제 적었는데 네. 지금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 다들. 아 그래요? 오래된 것 같은데. 아, 만약에 기분이 나쁘다. 아니 기분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 기분 예, 나쁘진 예. 않아요. 예예. 예. 제가 기분 나쁘다고 해도 괜히 전 아니, 굉장히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 감사드리죠 사실. 그 여성분들이 되게 멋진 남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죠. 지금 코스형. 일단 목소리부터도 너무 끌릴 목소리. 것 같고. 목소리. 일단. 보이스에서 나오는 섹시함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아 그렇게 또 얘기해 주시네요. 아 진짜 섹시하십니다. 어 진짜요? 예 이노 있다고 네. 얘기하지 없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아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아 진짜예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아 정동아 씨는 그 네. 뭐라 그럴까 귀여움도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귀여움도 있고 그렇게 웃을 때 이게 반달 눈으로 딱 돼 있는. 네. 그리고 약간 좀 네. 철이 아직 안 든 느낌도 살짝 있어서. 아. 그러니까 누님들이 뭔가 좀 다듬어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그 느낌이 좀 셉니다. 예. 저는 너무 다듬어져 있는 느낌이죠. 아니에요. 다듬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다듬다가 다치나요? 예. 얘기를 하면 안 네. 되겠다 나. 상반적인 매력이 있는 거죠. 아 예예. 예. 터프한 매력이 있고, 예, 스윗한 매력이 있고. 예. 그 우리 정동아 씨도 신곡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그 예. 이제 저 4월 17일 날 싱글 앨범이 나왔죠. 사랑하면. 친숙하신 곡이에요. 네. 영화 클래식. 맞죠. 네. 클래식이라는 영화에서 계속 나오던 곡이에요. 그렇죠. 다시 보니까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속 사랑하면 할수록이라는 그 유영석 선배님이 곡을 쓰신 네. 네, 그 곡을 제가 리메이크를 맞아요. 사랑하면으로 사랑하면. 제목을 줄였죠. 저는 정동환 씨가 항상 그 쇼 챔피언이 네. 이제 제 음악 프로예요. 네네. 아이돌 친구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밴드 친구들도 많이 나오는데 저희끼리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목청이 다르다. 어 달라요. 네. 이 곡이 목청이 다를 곡은 아닌데. 아, 되게 섬세하고 되게 부드러워진 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아는데 목청이 달라요. 아 감사합니다. 예. 이 톤 자체 있잖아요. 네. 목소리의 질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되게 텍스처가 좀 다른 사람이 네. 달라요. 그래서 정동아 씨가 이제 무대 쓰잖아요. 그러면 무대를 만들어 주신 그 분들 있잖아요. 네. 무대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 앞으로 나오세요. 어 왜요? 그래서 아, 구경을 같이 하세요. 예. 네. 아. 그리고 만약에 걸그룹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이제 다른 매니저들까지 다 무대 아, 보는데 오케이. 정동아 씨 무대는 남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휴, 감사하네요. 박수를 같이 치고 이제 들어가세요. 네, 아, 제가 쇼 챔피언 때도 했었지만 최근에 이 노래 라이브를 하는데 네. 좀 너무 잔잔하잖아요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 그래서 너무 잔잔해서 네. 아, 너무 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보통은 뭐 방키를 내릴 때는 있어도 방키를 네. 올릴 때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허전해서 방키를 올려놔봤어요. 잘 맞아요? 처음 라이브 해봅니다. 예. 방키 올리는 게 자기랑 크게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아~ 판단해주세요. 예. 아, 우리 또 네. JK형이 아, 저는 아까 박자까지 놓쳤는데 뭘 제가 판단할 수 있는 티 하나도 안 났어요. 티 하나도 완전 났거든요. 처음 알았네. 아니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예. 우리는 네. 심취해서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맞습니다. 예, 예. 연습 더 할게요. 연습 각자 연습하자. 그렇죠. 각자 연습합시다. 하고 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랑하면. 네. 방키 올린 버전입니다. 여러분 최초고요. 예. 정동아 씨도 오늘 처음 불러봅니다. 허전해가지고요. 예. 근데 저는 진짜 항상 정동아 씨나 이런 정말 목청이 다른 분들이 네. 우리 음악 프로에 나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 되게 네. 음악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음악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예.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사랑하면 방키 올렸습니다.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사랑을 숨길 수 없음을 우연처럼 쉽게 다가온 그대 이젠 운명이 된 거죠. 사랑하면 할수록 멀어짐이 두렵기만 해도 이것만은 믿어요. 끝이 아니란 걸. 끝이 아니란 걸. 네, 정동아 씨 신곡이죠. 영화 클래식 OST였던 네. 사랑하면 할수록 이 맞습니다. 노래를 사랑하면 이런 네. 제목으로 리마크한 곡 노래 듣고 오셨고요. 네. 와 우리 6471번님 눈앞에 조승우 손예진 씨가 있는 줄 알았다라고. 네. 아 조인성 씨도 나왔던 건가? 맞아요. 그렇죠. 맞죠? 조인성 씨도 네. 나오셨죠. 네, 조인성 맞아요. 씨 나왔고요. 엄청 좋아했던 네. 영화. 오랜만에 네. 한번 찾아서 봤는데 굉장히 아련하더라고요. 엄청 아련해요. 지금 봐도 진짜 손색이 없어요. 예, 네. 네, 촌스러운 것도 없고. 감성이, 감성이 네. 맞아요. 어, 정동아 씨가 되게 이렇게 잔잔하게 사실 이렇게 네. 잔잔하게 부르는 게 더 쉽지가 않거든요. 어, 너무 그렇죠, 어려워요. 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정말 잔잔하게 그냥 처음부터 가다 끝나는 네. 것도 아니고 중간에 네. 약간 그래도 기승전결이 있어요. 네. 네. 그거를 또 앞에 밸런스랑 좀 맞추려고 조절하는 네.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반키를 올리셨어요. 예. 네. 네. 아,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반키 낮은 건 아직 못 들어봤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신영 씨는 들어봤는데. 김신영 씨는. 저는 다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냥 다 쓸게요 그러면. 다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약간 눈 감으시는 네. 것 같은데. 아니 눈을 이렇게 감으면 쓰셔도 되거든요. 네네. 저 졸지 않아요. 아 근데 예, 예. 조셔도 돼요. 네? 왜냐면 저 이 노래는 네네. 그러니까 부르고 있는 가수를 보는 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눈을 감고 그렇죠. 우리가 책을 읽다가 네. 잠깐 네. 딴 생각이 빠져들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 음악을 듣다가 본인만의 어떤 추억의 한 장면으로 다녀오시는 네.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다. 네. 아니 저 정동아 씨 네. 해석자로 나오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멘트가 롤모델은 임진모 예. 선배님. 예. 아 롤모델 그 자리를 예. 아 그냥 해본 소리예요. 해석자 예. 해석자 네. 우리 정동아 씨 네.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네. MBC FM for you. 쇼핑몰 창업 어디서 하니? 메이크샵 솔루션 이전 어디로 가니? 메이크샵 마케팅 컨설팅 누가 잘하니? 메이크샵 글로벌 해외 진출 어떻게 하니? 메이크샵 성공 쇼핑몰 메이커 메이크머니 메이크샵. 겉만 주무르던 안마의자의 시대는 끝났다. 지금까지 없었던 음파진동 마사지 기술 몸속까지 깊고 부드럽게 풀어주는 휴테크만의 차원이 다른 쾌감을 경험하라. 차이가 아니다. 초월이다. 휴테크 카인 SLS 9. 의정부 밀락의 퍼펙트 게임. 중심 상업지구 앞 모나코풍 스트리트몰과 원스톱 라이프를 드리고 소형의 가치까지 더한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니. 이거 실화인가요? 밀락 중심을 빛낼 그레이스 모나코와 글래드스톤 5월 오픈 예정. 1600-0393 송학건설. 볼 좀 줘봐. 모든 곳에 도살인 위협. 야구에 다 막습니다 형님. 출구 없는 재난이. 비켜! 안 그럼 모든 게 사라져버려. 화재가 온다. 예고편 없는 화재. 조금 더 살피면 막을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안녕하세요. 가수 최강창민입니다. 요즘에는 어딜 가든 공공시설이 잘 돼 있던데요. 아이들의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예로 들면 아동용 변기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세면대는 너무 높습니다. 성별 안내판도 높이 달려있어 아이들은 확인하기 힘듭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건
어른만이 아니죠. 아이들의 시선으로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만들어갑니다. 잠시 후 2시부터는 잔재미의 향연, 2시의 데이트 지석진입니다가 방송됩니다. 김신영입니다. 라이브 오네요. 오늘은요, JK 김동욱 씨 그리고 정동환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우리 JK 김동욱 씨의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참 멋있는 노래도 가져왔는데. 하이어? 하이어라는 노래. 네. 제가 싱글로 발표했던 곡인데요. 그렇죠. 이 노래 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라이브 갑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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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hire. We reach the stars. It's even winter, and me. The autumn so gets on. Gay on that, you more tattoo. Now he could your water. 꿈들마저도 다 사라져갔지 마지막 순간 숨쉬게 했던 너의 멜로디 눈을 거두
아. 와. 아 저는 일단 시작과 끝에 네. 그 나레이션처럼 뭐 하시는 게 되게 네. 멋있고 너무 아, 아, 네. 그게 제일 낫죠? 아니 그러니까 다 멋있는데 두 분이 특히 더 네.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와 지금 약간 헐리우드 배우의 대사.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 예? 아니 저 모르는데요. 터치 더 스타즈. 위치 더 스타즈. 죄송하지만 진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서 대본도 다 외우면 사신댄데. 저 잠깐 뜨끔했어요. 예. 아 잠깐 뜨끔했죠. 네, 잠깐. 네. 정동아 씨는 저 그러니까,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주셨어요. 이렇게 들으니까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실 때는 그냥 음악으로 딱 들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인식을 못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예. 아예 다 알다나 해서 정동아 씨만 제가 눈이 갑자기 둘이 빵 마주쳤어요. 아니 저도 그냥 제가 아는 것만 인용해서 하는 거지. 아 대단한 노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는 단어 무조건 익스큐즈미. 아 그거 네. 되게 좋은 네. 거죠. 무조건 나옵니다. 아, 그거면 네. 된 것 같습니다. 와, 이 노래는 약간 그 청춘 드라마에 네. 그 청춘 드라마에서 그 막 주인공들이 너무 힘들다가 바다를 네. 쫙 보면서 네. 우리 한번 날려보자고 오픈컷 하면서 네. 이 노래 팍 네. 들고 네. 그 전에 좀 힘들 때는 아까 그 골드로 그렇지. 예.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사랑하는 커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헤어지고 이러면 또 사랑하면 나오고. 감사합니다. 김수현 씨 네. 지금 봤어요. 되게 급해가지고. 약간, 약간 좀 습관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 예, 예. 말 빨리 해야 되려고 막. 성격 네. 엄청 급해요. 예 예. 아, 그래서 보신대요 이게 되게. 예, 항상 성격이 급해가지고 네. 신발 신고 문 앞에 나왔다가 아. 다시 들어갔다 신발 신고 다시. 예, 기가 막힙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아, 또 코너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우리 네. 두 분에게는 대본에 없습니다. 네. 바로 지금부터는 두 분에게 궁금했던 이야기를 네. 모아서 들려드리는 스피드 질문인데 제한시간 60초 동안에 10개 이상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을 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리마이어 노래도 나오고 사랑하는 네. 노래도. 아, 그런 게 걸려있어요? 걸려있습니다. 예예. 예. 그리고 제가 재밌네요. 예. 두 분이 합심을 하셔야 돼요. 네. 아, 합심해야 합심. 돼요? 합심. 네. 합심을 하시고 제가 이거 호명을 하면 무조건 네네. 빠르게 빠르게 대답을 해주시면 이름을 되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이름을 부를 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짧게 그냥 동욱 김동욱 씨라고 그냥 동욱이라고 해도 돼요. 아 동욱 씨 그리고 네. 동아 씨 이렇게 네. 해도 되겠죠? 아, 시간 많이 잡아볼 네, 것 같은데 동욱으로 해요. 그냥, 빨리빨리 시간 그냥 없으니까 그냥 네. 동으로 하시고 저는 하 해주세요. 네. 아, 그럼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라도 조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아 바로 둘 다 동화잖아 그래도 나 예, 동이고 예. 하고 동동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피드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네. 시작. 자 동욱 씨 공항에서 마약상으로 오해받으신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공항 패션에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동화 씨 네. 신동엽 씨 딸이 정동화 씨 팬인데 본인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매력이요? 네. 그 순서? 네. 네. 그리고 JK 김동욱 씨 네. 레이먼 킴이랑 보디가드 알바할 때 제일 무서웠던 순간은? 이거 얘기하기 좀 그런데. 네. 어정해서. 아 알겠습니다. 패스 있어요, 자, 패스. 네. 동아 씨. 네. 대미로 소문이 났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순간만큼은 정말 화난다. 언제? 그 순간. 아. 자. 패스. 패스. 네. 자 동욱 씨의 축하 네. 부탁을 받을 때 이 노래만큼은 진짜 하기 싫다. 뭐 어떤 노래? 미련한 사람. 네. 동아 씨 무대에서 본인만의 필살 무기가 있다면? 치를 듯한 곰. 네, 그리고 네. 동욱 씨 네. 키스 자부심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본인의 마지막 키스는 언제입니까? 네? 키스? 네? 뽀뽀. 네네. 뽀뽀 이틀 전? 이틀 전. 자. 아이고 벌써 이게 벌써. 아 이게 웬일입니까? 네. 예, 지금. 최하예요, 최하. 아, 그래요. 다섯 개 아, 네. 실패. 이게 아이고, 아까 네. 저는 좀 얘기하기 곤란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 그 보디가드. 왜냐면 어떤 상황이 제일 난처했냐 그러는데 저는 진짜 되게 위협에 청한 적이 있었으니까. 아, 그거를 네. 말로 설명해서 얘기해. 네. 아, 그럼 나중에 얘기할게요라고 해도 그게 대답이거든요. 네. 예. 아 역대 최다 패스 나왔어. 안타깝네요. 네. 아 정말. 아 이거 별 것도 아닌데 괜히 뺏어가지고. 숨길 것도 없는데. 네. 그렇죠. 네. 뭐 달걀어렸어요 저는. 예. 아니 공항에서 우리 제키 김동국 씨 마약생으로. 예전에 걸린 적 있어요. 그러니까 가수 데뷔하기 전에 네. 토론토에서 뉴욕으로 갈 때 아, 버스 타고 네, 가는데 네. 중간에 한번 진검사를 했던가 그때 지금은 네.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저만 유독. 근데 제가 그때 머리도 길고 야. 수염도 지금보다 훨씬 더 길고. 길고. 그러니까 여권 사진에 있는 제 앳된 모습이랑 너무 다른 거죠. 아, 그래서 그러면 오해 받죠. 같은 사람 맞냐? 네. 괜히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네.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서 한 3시간 정도 얘기하고 있었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맞아요. 그때 당시 좀 당황했죠. 아. 저도 살 확 빼고서 여권 사진이랑 제 얼굴이랑 달라가지고 네. 네, 다시 한번 검사 받은 적도 있어요. 아. 완전 이래가지고 네. 고등학교 때 막 여권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아니 그리고 우리 동아 씨는 네. 신동엽 씨 네, 네. 따님이
한동아 씨 팬이에요. 아니 그 얼마 전에도 그, 예. 그 신동현 선배님이 또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따님이 지금은 좀 컸죠. 근데 네.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와. 저를 너무 좋아해서 네. 저와 결혼을 하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 어머나. 그래가지고 네. 네, 저번에 막 영상 통화도 막 와가지고 그럼 그 신동현 선배님이 딱 저한테 시키셔서 네. 그 할머니 말 잘 들으라고 그래 막 이런 거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 이런 예. 거 얘기해서 제가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할머니랑 뭐 할머니 말씀 잘 듣고 하면은 잘 나중에 오빠랑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주 철석같이 믿죠. 네, 예. 근데 예, 그 다음에 제가 결혼식을 할 때 많이 슬퍼했다는. 네. 엄청 슬프죠. 네. 솔직히 네. 억장이 무너지죠. 상처 준 거네요, 그럼요. 네. 네. 사과하세요 지금. 네. 아 지금은 네, 지금 관심도 없대요. 사과라고 빨리 사과. 네, 네. 지금은 뭐 관심도. 그래도 미니 있으니까 네. 네. 다시 네. 이라도 되니까 빨리 사과해 주세요. 네, 그렇죠. 네. 죄송해요. 네. 어쨌든. 네 지금 억장이 네. 무너져요. 그렇죠. 네. 순수한 마음을 깨버렸으니까. 그럼요. 저는 이상우 씨랑 네.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상우 씨가 결혼했어요. 누구요? 이상우 씨 옛날에. 이상우 씨. 아. 네. 오. 가수 아니면 코미디언? 가수요. 아 가수 네. 이상우 선배님. 100m 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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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에 오기시 날리듯. 그렇죠. 네. 슬픈 그림 같은. 비창. 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사과하셨구나. 예? 아, 제가요? 아, 제가 안 했네요. 아, 예, 예, 예. 아, 사과 많이 시키시네요. 예, 사과 메이커. 죄송합니다. 예, 예. 아, 아니, 요거 키스 자부심이 굉장하다. 키스 맞아. 자부심은요? 근데 왜 다들 있지 않아요? 다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사실 제가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랑 키스를 해볼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얘기한 거죠. 그 다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뭐. 네. 뭐 다들 자부심은 하나씩은 있지 않나요? 예. 나만 되게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네, 아름답게 네. 마무리 한번 싹 해보고요. 그래. 역대 최다 패스 나왔다. 소식 아. 전하면서 라이브로 또 들어야 돼요. 우리 정동화 아, 씨. 저요? 예. 예. 복면가왕에서 불렀던 사랑. 뭐 이 곡은 예. 뭐 좀 경연과 좀 예. 경연에 좀 특화가 된 그런 편곡이죠. 곡이죠. 예. 열창해 주시는 거예요? 예, 예 해야죠. 근데 사실 이 시간에. 네. 목소리 나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 일어나는 시간도 사실은 아니고요. 아까 목 엄청 풀더라고요. 아, 지금 자다가 바로. 그럼 이 시간이 거의 새벽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근데?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썼는데 네. 이제는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의 저의 또 목소리가 또 다른 저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냥 마음을 담아서 네. 노래를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네. 또 예. 네.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정동아 씨 사랑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지금껏 살아서 오늘이 지나서 그 사람 다시 볼 수 없게 되면 다시 볼 수 없게 되면 어쩌죠 그 많은 인연에 왜 하필 우리 만나서 사랑하고 그대 먼저 떠나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함께한 시절 잊지 못할 거야 내 곁에서 함께하자 말도 내 목숨처럼 한 그 약속도 해줄 수 없어서 난 지킬 수 없어서 미안하다 말도 해줄 수 없을 것 같아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껏 살아서 오늘이 지나서 그 사람 다시 볼 수 없게 되면 다시 볼 수 없게 되면 어쩌죠
곁에서 함께 하자 말고 내 목숨처럼 한 그 약속도 해줄 수 없어서 난 지킬 수 없어서 미안하다 말도 해줄 수 없을 것 같다 사랑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껏 살아서 오늘이 지나서 그 사람 다시 볼 수 없게 되면 다시 볼 수 없게 되면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울죠 그대만 알아요 내 사랑 결코 바보 같진 않아 결코 옷이 마크네요. 회사에서 단체복으로 구입했는데 활동성이 좋아 평상복으로도 딱이야. 아, 유니폼의 대명사 티뷰크에서 만들었다던 그 마크요? 눈치 한번 빠르군. 이번엔 기능성을 겸비한 마크 패션 안전화도 만들었더라고. 마크가 요즘 대세네요. 마크 어페럴. 길 안 막힌다더니. 인생엔 예측할 수 없는 게 많죠. 갑작스런 경조사도 마음 편하게 지켜주는 더 피플 라이프. 고품격 장례 서비스, 크루즈, 웨딩까지 든든한 라이프 컨설팅. 저 선우재덕이 추천합니다. 더 피플 라이프,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옛날부터 아이오닉 삼형제는 주유소랑 친하지 않았어요. 첫째 하이브리드는? 주유소 간 게 언제였더라? 둘째 일렉트릭은? 주유소? 그게 뭐예요? 셋째 플러그인은? 주유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주유소를 멀리, 실속은 가까이. 2018 아이오닉 탄생, 현대자동차. 치과 치료비 걱정에는 메리츠 치아보험 임플란트 브릿지 개수 무제한 자주 하는 떼우기 치료 개수도 무제한 치과 치료비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치아보험 검색해보세요 메리츠 치아보험 특약 가입 시 보장되며 질병은 91일 이후 보장 1년 미만 감액 가능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한 꼬막 두 꼬막 왕꼬막 왕꼬막 세 꼬막 네 꼬막 유동 왕꼬막 쫄깃 야들 유동 유동 왕꼬막 왕꼬막 먹고 또 먹어도 또 맛있어 유동이라서 맛있어 골뱅이와 왕꼬막은 역시 유동이죠 유동 왕꼬막 맛있어서 고맙습니다 현대해상 안전운전 교관 손예진입니다 따라합니다 소방서 앞은 주정차 금지입니다 금지 소방차 보면 양보합니다. 양보! 소방차를 배려하는 안전운전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안전운전 실시합니다. 현대해상 하이카 딸, 잘 지내? 괜찮아? 엄마는? 서로의 안부만 묻던 그들은 바다를 적시는 노을 속 다낭의 한 호텔로 떠났습니다. 괜찮냐는 물음도 괜찮다는 대답도 필요 없는 하루네요. 호텔을 예약하다, 감동을 예약하다. 호텔 패스. 호텔 패스. 나는 지금 세종 리더스폴의 이스트 관문이냐, 웨스트 코너냐의 길목에 서 있다. 나의 선택은 관문 상가 이스트. 광장 앞 관문 상가를 통해 성공의 길로 나가고 싶기 때문이다. 세종 리더스폴의 이스트 1522-5666.
나도 지금 세종 리더스폴에 웨스트 코너냐 이스트 관문이냐의 길목에 서 있다. 나의 선택은 코너 상가 웨스트. 중심 상권 코너 상가로 성공의 중심에 서고 싶기 때문이다. 세종 리더스폴의 웨스트 1522-5666 한화건설 무아중화건설 신동화건설 신청! 야 태균아 녹음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니? 나 신차 뽑는 중인데? 에이 5분 남았는데 차를 뽑아? 농담이지 너. 아 이거 5분 만에 견적부터 계약까지 한 방에 끝나는 롯데렌터가 신차장 다이렉트거든. 이제 형도 신차 살 때 뜸들이지 말고 신차장 다이렉트 알았지? 롯데렌터가 신차장 기렌터가 다이렉트. 환인제와 겹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황해도에서 가래질을 하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가래질로 고된 몸을 달래던 민요. 북한에서 농부들이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환인제약 협찬입니다. 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 라이브 오네요. 네, 우리 JK 김동욱 씨, 네. 전호아 씨 함께했는데 네. 지금 2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아, 벌써 네. 이렇게 됐어요? 와, 시간이 확 갔습니다. 너무 빠르네요. 네. 정말. 아니 두 분이서 같이 콘서트 하면 어떨까? 그래 뭐 동아 씨는 워낙에 뭐 뮤지컬 네. 무대에다가 그렇죠. 워낙 바쁘시니까 선배님이랑 같이 뭔가 네. 듀엣을 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 정말로 그 헤르츠 때가 되게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아, 헤르츠 때가 맞는 거예요, 그쵸, 진짜? 네. 아, 내가 헤르츠 할 때 헤르츠. 그 헤르츠. 아, 그렇죠. 네. 어, 막판에 아주 충격적인 헤르츠를 보여주시네요. 네. 헤르츠 때가 맞다. 아, 저희로 인해서 정화의 망국으로 시작을 해서 두 분이 콘서트 하는 그날까지 콘서트 하면 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꼬아보겠습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히고 오늘은 마치 콘서트를 보는 네. 느낌이었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러셨길 바랬고요. 어, 우리 JK 김동욱 씨의 미련한 사랑 이 노래 들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축가 부를 때 이 노래 상당히 절대 기피하는. 아주 라디오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화의 망국 김신영, JK 김동욱, 정동화였습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나를 떠나버릴 수 있을 것처럼 농담인 줄은 알지만 그럴 거라고 믿고 있지만 힘없이 울고 있는 나는 널 떠나보는 자신이 없어 대학이요? 일을 하다 보면